일단 오빠가 저한테 지훈은 어떻게 키워?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좀 가슴이 철렁했어요. 코까지 숨겨야 되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정말 괜찮은지를 알아보려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자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. 그치, 지우 생각해서라도 드러내놓고 상담 받는 게 좋아요. 아이들 키워보시니까 어떻습니까? 엄마가 된 기분. 아, 저는 근데 그냥 할만해요. 할만해요? 진짜? 할만해? 남편분은 아빠가 되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? 힘들어요. 그쵸. 네. 힘들지. 네. 응? 그러면 내가 엄마로서 있잖아요.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인내 아닐까요? 있네요. 네. 맨날 참기만. 즉 아이를 키울 때 인내해야 될 사항이 많았다는 얘기겠죠, 지금 방금 그 얘기는? 아이한테 화난다기보다는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이제 객체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은 당장은 쟤를 찌를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팍 솟구치는데 이거 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. 화나는 거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이걸 누르는 게 힘들어요. 위험한데? 저러다 하면 터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진짜. 그때그때 화나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. 자, 그러면 우리 지난번 검사한 것도 잠깐 봐야 되는데. 네. 불안이 좀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불안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불안만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. 일반적인 삶에서의 불안은 어떠세요? 반대예요. 반대라는 게 무슨 말이야? 합리화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나 괜찮아. 걔들하고 나하고 남이니까. 라고 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 해버리는 거. 확 잡아버리는 느낌? 네.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스스로 생각해요. 그래서 더 선긋기를 확실하게 하는 거고요. 네. 그럼 그럴 때 이제 저도 스스로 느끼고 한번 다시 다잡죠, 이제. 아. 통제가 부족했다. 통제가 부족했다. 뭐 하는 거 아니야? 뭐 하는 거 아니야? 난 지금 기분이 안 좋아, 지우야. 아니야, 엄마 기분 좋아. 아이고야. 아, 저렇게 사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? 감정이 얼음 같아, 얼음. 힘들다, 벌써 지친다. 계속 세뇌하는 거야, 계속. 나는 하나의 사람일까요? 아니면 난 여러 명의 사람이 존재할까요? 내 안에. 어려운 질문 같아요. 네. 약간 엉덩이는 두 쪽이지만 하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느낌 같은데, 저한테는. 그게 혼란스러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혜리라고 해요. 그런데 이제 혜리는 뭐 이중인격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중인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혜리? 진짜?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너무 통제하다 보면 그리고 뭐 외상 경험 있는 사람들 특히나 학폭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. 신체적인 학대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싹 분리돼서 마치 나랑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존재가 경험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도 형성 만들고 저런 모습도 만들고 살아가기 위한 생존 방식이죠. 그러다가 너무 심해지면은
이렇게 한 행동을 점점 잊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. 어떤 한편으로는. 일단 다 동의해요. 네.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. 네. 실제로도 감각적으로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 음흠. 엄마로서의 저는 불안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저 나로서의 나는 많이 불안정해요. 네. 혼자만의 힘으로 된다면은 다행이지만 잘 안 된다면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힘인데 그 회복 탄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든든하게 믿어서 이런 지지자가 있으면은 그게 가능해요. 내 아이가 나를 믿고 있고 내 남편이 나를 믿고 있고 내 가족들과 내 부모들과 내 친구들 옆에 있잖아요. 저는 그런 제 주변 사람들 잘 믿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요? 네. 아이고. 제가 너무 무관심했다. 남편으로서 집에서 따뜻한 밥, 비 안 맞는 지붕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눈물이 날 만큼 미안했죠, 와이프한테. 그래요. 그거부터 만들어야 될 겁니다. 그래야지.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. 그걸 믿으시고 그래서 뭔가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은 이분들은 늘 항상 당신 곁에나 당신 뒤에나 있을 거라는 거죠. 지지자가 남편이 되어야 될 텐데. 남편분이 해줄 역할은 있잖아요. 예. 그것들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세요. 괜찮다고. 난 믿는다고.